자, 첫 곡으로 스테이를 들려드렸는데, 알렉스 씨, 네.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알렉스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팀에도 막내, 이게 나이도 막내이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합류를 해서 사실 이제 노스텔지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 번째 되니까 이제 음악을 느끼면서 즐기는 모습을 좀 옆에서 봤거든요. 너무너무 잘했고, 일단 처음부터 마치 소감 한번 짧게 들어보면 잘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 첫 번째로 스테이를 공개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프리패스도 공개할 때 스테이 했던 것처럼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뭐 스테이도 너무 잘했는데 프리패스에서 얼마나 잘했을지 해볼 거고, 일단 우리 드리프의 첫 여름 활동곡입니다. 데뷔하고 처음 맞는 여름인데요. 이 노래 프리패스가 타이틀곡으로 선택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동윤 씨. 네. 동윤 씨 생각에는 이 프리패스가 왜 이번 여름 활동곡의 타이틀이 됐다 생각합니다. 여름 컴백이다 보니까 지난 두 개의 미니 앨범과는 또 다른 모습의 밝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그게 좀 돋보인 프리패스가 선택된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멤버들은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어땠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혁 씨. 네, 혁입니다. 저는 프리패스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저희 드리핀이랑 정말 정말 잘 어울린 곡이고 제가 꼭 이 곡으로 한번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곡입니다. 이 곡으로 꼭 활동을 네, 맞아요. 보고 싶다고 의욕을 갖게 됐던 곡입니다. 네. 일단 녹음하면서 이 곡의 뭐 조금 분위기나 감성에 더 우리 멤버들이 빠져들기 위해서 각자 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할까요? 각자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은 우리 민서 씨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딱 노래 들었을 때 놀이공원에서 노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뭔가 녹음할 때도 저희 드리핀 멤버들이랑 다 같이 놀이공원에서 뭔가 바이킹 타는 느낌으로 녹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민서 씨는 개인적으로 놀이공원 가면 어떤 네. 놀이공원 타기 하는 거죠? 저는 놀이기구 타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제 놀이공원 가면은 이제 그 표를 이제 예약 그 시간대가 되면은 빨리 예약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까지 엄청 할 정도로 저는 바이킹 엄청 높은 거 그럼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엄청 잘 타요. 의외네요. 청순한 여름 같은 민서씨인데 놀이공원에서는 굉장히 남자 느낌을 듭니다. 자, 가사들이 굉장히 이 노래도 너무 귀여워요. 나를 놀이공원에 비유해서 너에게는 자유이용권과 무료 입장권이 있으니 아무 때나 언제든지 마음껏 놀다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 가장 좋아하는 가사 파트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동윤씨. 네, 동윤입니다. 저는 깜깜한 내 맘에 넌 별처럼 떠올랐어라는 가사를 좋아하는데요. 이 별을 저희 팬분들 드리밍으로 표현하면 저희 드리핀에게 딱 맞는 그런 로맨틱한 말이어서 뭔가 제일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 쇼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노래로 활동을 하실 건데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보여드려야 되는 시간이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댄스 자판기 우리 윤성 씨가 시범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번 포인트 안무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준호입니다. 이번 곡 프리패스는 그 듣는 분이 이제 정말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안무 중에도 놀이공원에서 타는 기구들 뭔가 형상화한 그런 안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렴구에 범퍼카 춤이라고 이제 손을 이렇게 범퍼카 클락션을 울리고 이제 안전벨트를 메고 이런 춤들이 있습니다. 자, 범퍼카 춤 이런 또 느낌 저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다. 네. 윤성 씨 시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성 씨 댄스 자판기예요. 범퍼카 춤 부분 보여드릴게요. 노래 우리 멤버들이 함께 해주시죠. 네. 5, 6, 7 내게만 줄게 자유이용권 내 손목에 꼭 맞는 이런 안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안전벨트 메고 네. 이런 느낌의 부분입니다. 자, 범퍼카 춤이었고요. 굉장히 쉽고 따라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또 하나 더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창욱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랑 윤성이 형의 파트인데 네. 아무 때나 나를 이용해라는 나용 춤인데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고 이용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골반을 조금씩 흔들어주는 그런 춤입니다.
나를 아무 때나 이용해라는 뜻을 가진 네. 줄임말 나용축이라고 네. 어렵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댄스는 우리 나용 씨죠. 네. 그런데 조교의 시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용축. 5, 6, 7, 8 콩 아무 때나 날 이용해 자유롭게 날 사용해 이 주인입니다. 나용축 끈들어진 부분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 포인트가 뭐 두 가지 다 너무 좋은데 일단은 굉장히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엄퍼카 춤을 나중에 쇼케이스 끝나고 나면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 안무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그 기자님께서 뮤직비디오를 보셔야 하거든요. 뮤직비디오에는 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호입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 팬들 드리밍한테 드리는 프리패스 티켓을 만들어 놓고 드리밍만 찾을 수 있게 숨겨요. 그래서 드리밍이 이걸 찾는다 하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드리밍이 오지 않아서 뭔가 저희끼리 캠핑을 그냥 즐기고 이제 지쳐서 잠에 들게 되는데요. 근데 그제서야 이제 드리밍이 옵니다. 그래서 네 잠들어 있는 저희를 보실 수 있고 되게 귀여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팬분들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 드림핀이 기다리고 지쳐서 잠이 드는 그런 내용의 뮤직비디오라고 합니다. 이제 바로 만나보시게 될 텐데요. 자, 그럼 멤버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뮤직비디오가 끝이 나고 나면 최초로 이제 첫 무대를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바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프리패스 무대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첫 공개를 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윤석 씨, 네. 지금 현재 공개 직전에 기분 어떠세요? 기자님께서 어떻게 봐주실까요? 아무래도 처음 공개한 자리라 저희가 좀 아무래도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저희의 사랑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시면 아마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드리프리 내력에 치일 것 같은 이 범퍼 카츄 꼭 기억해 주시면서 뮤직비디오와 첫 무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잠시 준비하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갈까요? 네. 둘, 셋! 드리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가시고요. 우리 드리프리 열심히 준비해온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